자,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 그동안 고생들 했습니다. 12번들 나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아저씨 고생은 내가 제일 많이 고생들 했습니다. 처음에 수업했을 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영작 수업 12번 넣는다고 해서 영작 모든 걸 내가 생영작을 다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죠?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갖고 아 영작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배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후곡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사실 생영작은 거의 내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때 공부하는 문장 중에서 이제 중요한 문장이나 아니면 변형해갖고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생영작은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공부를 어차피 하게 되니까. 생경작은 선생님도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대비할 때 특히 서술형으로 등급이 많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서술형 대비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원칙을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글 구문분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영작하시고 그 다음에 영작한 문장도 한번 구문분석 해보시고 그게 이제 영작의 기본이니까 꼭 그렇게 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는 영작 이제 여러분들 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문법을 한번 싹 뭐 훑어보는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유롭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좀 하세요. 알았죠? 그동안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했어요. 내가 제일 했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뭘 했었냐면 문장의 구조를 했었습니다. 영작 해보니까 어때요? 문장 구조 모르면 해석 안 돼, 아니 뭐 영작 안 되죠. 그죠?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는 영작이 가능하고요.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어법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구문분석이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모든 어법 문제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랑 이제 정규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문법 문제 풀 때 제발 해석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태까지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수능에 나오는 어법 문제가 해석을 요하는 게 답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학원에서 배우는 문법과 그 다음에 구문분석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알았죠? 정답은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해석의 부분은 해석이 꼭 요하는 뭐 것도 있지만 한 번도 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특히 그리고 영어 단어 열심히 해보세요. 알았죠? 단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알았지?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왜 문법에 목을 매는가? 문법 문제는 수능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문법을 못하게 되면, 어법을 못하게 되면 뭐라고요? 단어를 다 알고 있어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구문, 그 다음에 문법 앞서서 이제 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특히 단어 평상시에 죽을 듯이 외우세요. 알았죠? 반복이요. 선생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영어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단어 아니 촬영하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영어학원 에서 단어 제시험을 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음을 하게끔 시켜봤는데 발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대준 얘기가 뭐였냐면 단어를 외울 때 꼭 발음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해보시라고 말하고 발음해봐라고 얘기했고요. 아, 발음하면서 꼭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얼마 전에 알고리즘이 왜 나한테 그런 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단어를 잘하는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 이게 이제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나한테 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걸 아들한테 그대로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니네도 그러잖아. 부모님 얘기하는 건 다 잔소리잖아. 그지? 딴 사람이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보여줬거든.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나도 부모니까 내 말은 잔소리일 거라. 그지? 그래서 보여줬다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주 반복해라. 반복해라.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오늘들이 니네들이 모르는 단어 10개를 외웠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 나는 바본가? 아니, 지금 비정상. 알았죠? 무조건 반복입니다. 무조건 반복.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니네들 나이 때 단어 외웠던 것 중에 사전을 10번 찾아본 단어가 있었어. 족도 안 외워져가지고. 알았냐? 나는 그때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지? 안 외워진 단어들이 있어. 알았죠?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리고 반복을 하는 게 첫 번째 해라. 두 번째는 뭐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 단어를 발음해야 돼. 발음으로 꼭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손으로도 써보셔야 되고. 그리고 발음할 때는 항상 내가 소리 낸 게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알았지? 조용한 데 가서 공부한다고. 너네 이제 습가 자주 가는데 습가 가가지고
이러면 안 돼. 스쿨 하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했으면 좋겠다고요. 알았죠? 니네들이 마음껏 떠들 수 있는 분위기에서. 그래서 니네들이 말한 게 니네 귀에 들려야 돼. 알았죠? 발언 기호를 잘 몰라서 발언 못하면 제발 네이버를 궁금한 거 찾는 것만 하지 마시고 단어를 꼭 찾아보세요. 네이버 사전 되게 잘 돼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원어민 발음을 꼭 들어보시라고. 스피커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거든? 그래가지고 원어민 발음을 그대로 따라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단어를 꼭 외우시고 반복, 말하기, 그리고 쓰기.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암기하는 건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입으로도 외운다고 그랬고 손으로도 외운다고 얘기했었어요. 손으로 외운다는 건 니네 맨날 절실하게 느끼잖아. 깜지 쓰라고 하면 정신은 딴 데 가 있는데 손을 쓰고 있잖니. 그지? 손으로도 외우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꼭 말하면서 쓰면서 그렇게 연습하시라고 해요. 단어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외우셔야 돼요. 고1, 2때하고요 고3 때는 확 차이가 납니다. 아니야. 수능 지문들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EBS 교재들 보면 알겠지만 단어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 그 동영상에 또 뭐가 있었냐면 다이어 외우는 거 힘들죠. 그죠? 뜻이 축도 많은 거 힘들잖아. 그지? 그런데 하셔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문장을 보시고 이 단어가 이 뜻으로 쓰였구나 하면 그거를 그때부터 외우시면 돼요. 단어를 하나 찾아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는데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지문에서 만났을 때 아 이게 이런 의미로 해석됐구나 했을 때 그때 그 단어 뜻을 외우시면 된다고요. 나는 좀 왜냐면 쓸데없는 거 외울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단어 열심히 하세요. 영상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어휘더라. 됐냐? 그래서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테마를 빠르게 보고 넘어갈 거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고 글자가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책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영작 책 그거 그대로 띄워놓고 좀 하는 거예요. 알았죠? 첫 번째는 우리 뭐 했었냐면 문장의 구조였었어요. 자 출제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문장의 구조를 영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 기본입니다. 이거 못하면 모른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기본이고요. 특히 많이 되는 출제된 부분은 4형식이요. 1, 2, 3형식이 영작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뒤에 문장이 길어져서 전명구가 있거나 아니면 관계사절이 붙어가지고 길어지는 거 빼고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4형식. 4형식에서 직접 목적어. 뭐 얘기하는 거지? 사물 얘기하는 거야. 그게 길어지는 경우 명사구 명사절과 그 다음에 5형식에서 사역동사 지각동사 목적격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가 쓰이는 문장을 영작하는 경우입니다. 어때? 핵심은 몇 형식? 4형식, 5형식. 알았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어법에서도 4형식, 5형식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잘 보시면 되고 목적격보호가 과거분사로 쓰이는 문장의 영작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5형식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와 목적격보호의 관계를 따지는 게 제일 먼저라고 그랬지. 근데 니네들은 그게 훈련이 안 돼서 제일부터 동사부터 본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목적어와 목적격보호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동사보로 가는 거야. 수동일 때는 무조건 뭐 쓴다? 쌍피 쓰면 된다. 그냥 목적어가 목적격보호 당하는 걸 때 무조건 삐삐 쓰면 된다. 이외에도 빈출되고 있는 가주어. 가주어 이시어. 가주어 이 되게 잘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서 내가 뭐 했었지? 혹시 if for to 구문 기억납니까? 되게 이상한 문장이다. 왜? 주어가 세 개다. 가주어,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진짜 주어. 했냐? 그래서 if for to 구문도 영작 조심하셔야 되고. 가목적어는 MBC 파이팅 했던 거 기억납니까? MBC 파이팅 기억나요? MBC 파이팅 기억나죠? M은 뭔데요? Make, B는요? Believe, C는? Consider, F는? Find, T는? 이거 기억나야 된다고요. 했나요? MBC 파이팅 기억나냐? 네, 기억나요. M이 뭐야? Mother 뭐 이런 만든다고요? 알았어요? 됐어요? 동사포 다섯 개 외우죠. 그 다음에 간접문은 이어지는 별도의 단어에서 다룬다는 건데 간접문이요. 얘들아 간접문도 무조건 영작 대비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와가지고. 의주동 기억납니까? 의주동? 우리 간접문이라고도 얘기하고 의문사 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의주동 얘기하는 겁니다. 간접문, 의주동은요. 의문사 절은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전치사의 목적어자리까지 또 다 들어갑니다. 그냥 간접문이 만약에 내신 대비하는데 나온다면 걔도 영작 대비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은 의주동 졸라 좋아하세요. 했냐? 그거 얘기하는 거고. 4형식에서 직목이 길어지는 경우 보자. 원래 4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잖니. 그래서 여기 동사 4형식에서 잘 나오는 동사를 써놨고요. 간접 목적어는 주로 사람이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직접 목적어 자리에 뭐뭐 인지 한번 봅시다. 의문사 투부정사 기억납니까? 의문사 투부정사. How to do 하면은 뭐 하는 방법. 어떻게 뭐뭐 해야 될지. What to do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 기억나니? 의문사 투부정사는 사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갈 수 있는데 주로 목적어 자리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목적어 자리 들어가는 걸 볼 거고
의문사 투부정사에서 유일하게 안 쓰이는 의문사가 있어요. why입니다. 알았죠? why to do, 왜 해야 될지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why만 빼고는 다 의문사 투부정사 쓸 수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어문이라고 그랬죠. 금방 얘기했지만 뭐예요? 의문사 주어동사, 우리 간접어문이라고 얘기하고 의문사 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전치사의 목적어자리까지도 들어간다. 됐냐? 내용대로 다 돌아갈 수 있어. 관계대명사 왓절이라고 써놨는데 따봐봐. 내가 왓을 관계대명사로 부르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왓이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 불완전한 명사절. 잊어먹지 말라고요. 알았냐? 불완전한 명사절. 무슨 의미인지도 떠올라야 돼. what은 불완전한 명사절. 불완전한 명사절. 뭐다? what 주어동사가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전치사의 목적어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what 안에를 보니까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다. 기억나야 돼.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하거나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what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불완전한 명사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됐냐? 아, 꼭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 다음에 that 주어동사예요. that은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f나 whether 주어동사. 얘네들 다 뭐 명사절이라고 얘기해서 그치? 목적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들 한번 보면은요. I'd like to ask you if요. ask가 사용식으로 쓰였습니다. 너에게 뭐인지 아닌지를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절이요. 너에게 됐냐를 묻는 거고. 그 다음에 us, remind us that 이렇게 되어있죠. 됐어요? 그래서 that절, 특정 목적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영작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오형식이요. 시험 이제 또 잘 나오는데 또 오형식이잖아. 그치? 아, 별것도 아닌 놈이 졸라 잘 나와.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인데 아, 이것만 좀 갑시다. 사형식과 오형식 구별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 다 네 개고 이거 두 개 다 네 개인데 감목, 직목, 사형식은요.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다 주었다. 그녀에게 선물을 사다 주었다. 그녀가 선물입니까? 선물이 그녀야? 아니잖아. 그지? 그럼 사형식이라고. 그냐? 근데 오형식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개가 같은 거라고 했어. 나는 봤습니다. 선생님이 뛰어가는 걸. 선생님이 뛰어가는 거고 뛰어가는 게 선생님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사형식, 오형식 구분 꼭 하시고요. 오형식에서는 동사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정처라고 그래서 둘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그래서 알았죠? 둘의 관계가 뭐 수동이면 무조건 쌍피 쓴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만약에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그때 동사보러 간다고 그랬어요. 됐나요? 이 순서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거니까. 사역동사 써있네요. 사역동사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 기준이 먼저 확립이 돼야 돼.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사역동사가 썼을 때 동사 원형을 쓴다. 됐냐? 그 다음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서 지각동사예요. feel, hear, listen to, notice, see, watch, observe라는 단어도 있고요. 됐냐? 이렇게 왔었을 때 동사원형이나 ing 쓴다. 두 개의 차이점 뭐다? ing를 쓴 경우에는 진행을 강조할 때 쓰는 거다. 문법적으로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 그 다음 얘네들이요. consider, find, keep, leave, make 써있는데요. 얘네들이요. 얘네들은 지각동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ing 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좀 정리하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consider, find, keep, leave, make. 왜 ing 올 수 있냐면 얘네들은 효용사가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나랑 수업했으면 얘기해야지. 분사가 뭐야?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 형용사요.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얘기는 ing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시고 명사 오구요. 그 다음요. 여기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 부사는 내가 제일 불쌍한 놈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어느 자리에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얘는 평생 수십만 하다 끝나는 놈이야. 그 말은 뭐라고? 있으나 말하는 놈이라고요. 됐냐? 그래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게 부사입니다. 많이 나와요. 뭐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많이 나온다고요. 됐냐? 부사는 절대 안 돼. 알았지? 그것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미래 지향형 동사라고 써있는데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지각동사, 사역동사와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뭐 쓴다라고 그랬어. 투문장 쓴다고 그랬어. 근데 이 종류가 너무 많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건 바보라고 그랬잖아. 앞으로 문장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볼 거라고. ask 목적어 투부정사, tell 목적어 투부정사, 뭐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들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 투부정사 쓰더라. 여기도 쫙 써놓고 많이 나온 거 써놓고 뭐라고 써놨어? 등이라고 써놓고 보이지? 그치? 너무 많아서 다 못 쓴다고요. 알았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 다음에 이런 특수한 동사 빼고는 뭐 온다? 투부정사 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됐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목적어와 목적어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알았죠? 이게 대원칙이야.
이것도 먼저 확인해야 돼. 얘네들 마찬가지고요. 목적어 목적격 관계가 수동일 때는 to be pp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to be는 요즘 많이 뭐 한다고? 생략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to be는 바로 주는 거예요. to be 생략하면 뭐만 남습니까? pp 남는 거 보입니까? 됐냐?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지. 그지? 조례 관계가 수동일 때는 무조건 pp 쓴다고 그러죠. 됐어? 그래서 pp. 그 다음 help는 좀 특이한 의미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help는 왜 특이한데요? help는 뒤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쓴다고 그랬어요. help는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help는 3형식하고 5형식에 쓰이는데 3형식으로 쓰일 때는 뒤에 투부정사 오고 5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 오고 뒤에 투부정사 와야 되는데 두 개 다 뭐 한다고요? 생략 가능이라고. 흔히 그래서 얘만 좀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 여기는 없지만 우리 get 5형식에 쓰일 때 있다고 했잖아. get이 5형식에 쓰이게 되면 get 지각동사입니까? 사역동사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get 목적어 투부정사야. 됐어? 근데 이럴 때 get 해석만 조심하라고 했지. 뜻이 뭐라고? 시키다 이지. 됐냐? 사역동사 시키다의 의미인데 왜 사역동사가 안 됩니까? 동사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의 구조는 무조건 알아야 영작할 수 있으니까 여기 봐봐. 학교별 늘의 책에도 다 있지만 학교별 기출내용 써있는 거 보이지? 학교 졸라 많죠. 안 될 수가 없어요. 알았죠? 문장의 구조를 벗어나는 영작시험은 없습니다. 됐니? 그래서 문장 구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빠르게 우리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했던 게 투부정사거든요. 그럼 투부정사에서 영작의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 투부정사가 문장 내에서 주목고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활용해서 영어 문장 구성 시 올바르게 영작해야 되고 여기 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지? 투부정사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간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해? 명사처럼 쓰였으니까 명사조합법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할 때 명사란 말 들면 무조건 뭐 떠올리려고 했어? 주목고 떠올리려고 했던 거 기억나냐? 주목고야. 그 다음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떠오릅니까? 투부정사를 하는 놈이 앞에 있는 주어와 다를 경우 투부정사하는 놈을 앞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써주는 원칙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게 원칙이다. 예외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을 때는 for가 아니라 of를 쓴다. 기억나요? 의미상의 주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만 외우라고 그랬죠. It is kind of you. 기억납니까? kind for you가 아니라 of you라고 했어. 됐어?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투부정사가 들어간 부분 투투요. 중학교 때 시험 졸라 많이 봤었죠. 투투 기억나니? 해석 두 가지로 된다고 그랬지. 너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아니면 뭐? 뭐뭐 하기에는 너무나 뭐뭐하다. 됐어? 두 가지에서 복붙이라고 했고 enough to 부정사요. 얘들아 고등학교 가서도 to to하고 enough to는 중요해. 됐어? 어순배열 조심하셔야 된다고. 됐나요? enough to 같은 경우에는 그 어순배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순배 어떻게 되는데? 형용사? 나봐. 형용사? 또는 부사? enough to? 동사원형. 됐냐? 근데 뭐? 명사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지? enough 하고 to 사이에 명사 집어넣는 거지. 됐어? 그거 어법 조심하세요. 됐나요? enough to는 항상 어순배를 조심하시고 seem to는 우리 수업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녀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보였다 이거 했던 거 기억나냐? 주어 seem to 동사원형 it is seem that, it seems that 이거 했던 거 기억나? 공식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 아마 정리 다 돼 있을 거예요. 됐어? 그래서 seem to 부정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의문사 투부정사를 활용한 영작. 아까 얘기했죠. 의문사 투부정사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는데 주로 목적어자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 투부정사의 부정. 얘들아 투부정사 부정하는 건 뭔데? 투 앞에다가 무조건 나 써주면 돼. 이해됐냐? 이건 준동사 다 똑같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부정할 때는 바로 앞에 나시나 네버를 붙인다. 됐니? 그걸 기억해야 되고. 투부정사의 시제.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투부정사의 시제와 태, 족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나냐?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 거기 들어봐요. 마지막 정리야.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써 있으면 얘 시제와 태를 알 수 있다고 했어. 마지막 정리야. 알았지? 기억해야 돼.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써 있으면 이거 시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동사의 시제와 같은 시제. 기억납니까? 야 얘만 봐서는 시제 몰라. 얘가 문장 안에 들어갔으니까 문장 안에 시제는 무조건 동사를 봐야 돼. 진짜 동사를. 알았죠? 진짜 동사와 같은 시제라고 했어. 같은 시제. 태는 무슨 태라고 그랬지? 이거 능동태. 기억들 잘하고 있네. 그 다음 to be pp 갑시다.
얘는 시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동사람 시랑 시랑 같은 시라고 했어요. 얘는 능동이라고 수동이라고? 수동이라고. 당한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요. To have PP요. To have PP는 뭡니까? 시제 뭡니까? 하나 앞선 시제. 본동사가 현재였다. 그럼 얘는 뭘 나타낸다? 과거를 나타낸다. 본동사가 과거다. 그럼 얘는 뭘 나타낸다? 대과거를 나타낸다. 하나 앞선 시제. T는 뭡니까? 능동태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쳐준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 수, 하브, 빈, 피피. 얘는 그래서 시제는 뭐다? 운동사보다? 하나 앞선 시제. 태는 뭐다?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내신 대비할 때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 졸라 높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됐어? 그럼 요거랑 같은 동명사들이 있다고 그랬었죠. 기억나니? 얘는 뭘까? 그냥 ing겠지. 얘는 뭘까? being pp. 형태 외워야 돼. 알았죠? being pp. 얘는 뭐라고? having pp. 맨 아래 있는 거 뭐라고? having been pp. 기억나야 돼. 얘네들이 같은 것들입니다. 됐나요? 제발 기억하세요. 알았죠? 중요한 거니까. 됐어? 영작에도 중요하고 어법 시험에도 중요하고 만약에 내신 공부할 때 얘네들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 알았죠? 내신 때 시험 볼 때 안 보인다니까. 알았지? 이건 중요한구나.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 됐냐? 잘 기억하고 있네? 가보자. 민서야. 너 또 졸려 그러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자려고. 자, 아까 우리 지금 말했던 거 그대로 표 다 써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4 플러스 목적격을 앞에다 써준 게 원칙이다. 근데 오브를 쓸 때도 있다. 사람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형용사가 있었을 때는 오브 목적격을 씁니다. 친절하다, 똑똑하다, 용감하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띨띨하다, 예의 싸가지 없다 뭐 이런 것들이요. 됐냐? 그런 형용사가 왔을 때 오브 쓴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문장들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특주요. 첫째는 우리 중학교 때 외웠지만 so that can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기억납니까? so that can not. 이 반응은 뭐지? 기억 안 나면 안 돼. 첫째는 so that can not. 알았죠? 너 못 말해서 못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아래 써 있고요. enough to 요. enough to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so that can you. 됐냐? so that can. 그 다음에 seem to 요. 요거 중요하다고 그러죠. 언젠가는 꼭 만날 겁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시험 가끔 내는 학교들 있던데 2학년 때 사실 잘 안 나오고요. 특정 고등학교가 2학년 때도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주어 seem to 동사와 원형을 it seems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위에 있는 걸 아래 걸로 아래 있는 걸 위에 걸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형아 자냐? 똑바로 앉으시켜. 마지막 수업인데 졸고 자빠졌어. 이거 그 다음 의문사 투부정사. 아까 얘기했었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주로 어디 들어간다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됐냐?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중학교 때는 내가 시험 문제 애들 나오는 거 봤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거 내는 경우 별로 못 봤어. 거의 못 본 것 같아. 알았죠?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네? 그 다음이요. 투부정사의 부정은요. 앞에 to 앞에 not이나 never 붙인다. 됐냐? not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그치? 그 다음 완료형 투부정사. 우리 봤습니다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얘 이름이 완료형 부정사야. 완료. 내가 얘기했잖아. 문법 공부할 때 완료란 말 들으면 뭐랑 상관이 있구나? 시제랑 상관이 있구나. 아니 너네 현재 완료 어디 파트에서 배우면 돼? 시제 파트에서 배우잖아. 그치? 완료란 말은 무조건 시제와 관련 있는 거야. 태는 신경 쓰면 안 돼. 알겠어? 무조건 완료. 시제를 바꾸는 것이다. 투부정사의 수동태. To be PP. 우리 지금 다 봤죠? 그죠? To be PP. To be PP. 원래 to 빼버리면 BPP. 뭔데? 수동태잖아. 수동태에다가 앞에다 to 써준 것 뿐이라고요. 됐나요? 투입비비. 그래서 수동태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It takes 행위자 시간 돈 여력 투부정사요. 얘 구문도 좀 알아주세요. 예전에 정리했었는데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두 가지 알아두라고 그랬죠. 누가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하는 거였어서 It
현재 시로 쓸게요. It the man. 뭐 우리 현재로 갑시다. Takes you. 그 다음 순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먼저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 알았지? 사람. 그 다음에 뭐 나온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했던 거예요. 알았죠? 됐어? 아, 그러니까 아니, 시간. 시간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 뭐 한다고? 뭐뭐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 써야 돼. 동료가 쓰시면 잣됩니다. 알았지? 투부정사야. 선생님 학교 다닐 땐 요거 시험 졸라 많이 나왔었어. 아이디스럽고 말장틀리냐 많이 물어봤다고. 됐냐? 투부정사 써. 사람, 시간, 투부정사. 근데 이거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It, takes까지 똑같고요. 시간하고 사람이 자리 바꿀 수 있다고. 시간이 먼저 나오고 사람이 뒤로 가는 경우 사람 앞에 뭘 써줘야 된다? 뭐 써줘야 된다. 그 다음 똑같이 뒤에 투부정사. 어때? 의미상의 주어랑도 우리 똑같이 일맥상통하지. 포 쓴다라는 거. 됐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포 쓴다고 했잖아. 됐냐? 그거랑 똑같다고. 영작 조심하셔야 돼요. 됐냐? 오, 알아? 알았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시간, 돈, 노력, 투부정사. 근데 여기 안 써있는 거 이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먼저 나온 경우 포 사람 써야 돼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이 중에서 사람 먼저 써주면 돼. 사람이 뒤로 밀리면 미안하니까 포 줘야 된다고. 전사 하나 줘서 보내라고요. 알았죠?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우리 초정사 봤고요. 그 다음 파트 한번 봅시다.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죠? 동명사 한번 보면 동명사를 주어로 하는 영작하기. 동명사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갑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에?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주어라는 영작하기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 전치사 뒤. 그냥 전치사는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 써야 되니까. 알았죠?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동명사. 출제 비율이 높다. 특히 전치사 투 뒤에 동명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 유의하고. 전치사 투 뒤에 뭐? 동사원형 쓸래? ing 쓸래?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가 전치사의 투인지 아니면 투부정사의 투인지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니네 수고 같은 거 외울 때 뭐하라고 그랬어? 뒤에 동사원형인지 ing까지 같이 외우시라고 그랬어. 나도 어떻게 외웠다고? object to ing,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같이 외웠다고요. 됐나요? 꼭 그렇게 같이 외우세요. 그래야만 시험 문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어. 알았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동명사가 포함된 자주 쓰이는 표현도 익혀줘야 된다. 동명사의 시와 관련해서 완료형 동명사 우리 아까 봤죠? 칠판에 써드렸습니다. 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종류도 알고 있어야 된다. 저희 다 했던 거잖아. enjoy 다음에 ing, mind 다음에 ing, avoid 다음에 ing, put off 다음에 ing, postpone 다음에 ing, give up 다음에 ing, finish 다음에 ing 기억나야 된다고요. 됐나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 선생님 많이 외우고 있잖니?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겠어. 자, 동명사의 부정 표현이요. 똑같아. 준동사는 뭐라고? 앞에다가 나 쓰시면 된다고. 투부정사도 앞에 난다. 동명사도 앞에 난다. 분사도 앞에다가 난다. 됐냐?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나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4 플러스 목적격이나 5 플러스 목적격 쓴다고 그러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라고? 바로 앞에다가 소유격 또는 목적격 쓰면 돼. 됐어? 소유격 또는 목적격.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녕. 가봅시다.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이라고 써놨지. 나 봐봐. 투부정사 주어 자리 뭐 무슨 취급?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어. 무슨 취급? 단수. 동명사 단수. 의문사 주어 동사 단수. whether 주어 동사 단수. that 주어 동사 단수. what 주어 동사 단수. 다 단수예요. 근데 내가 what은 예외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라고 했죠. what 주어 동사가 가리키는 게 복수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무수 취급해야 돼. 알았지? 걔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 됐어? 자수 나오르지는 않아. 자,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얘네들 정리돼 있네요. 됐나요? 기억나요? 여기 stop이 왜 있습니까? 문법적인 뭐라고 돼 있어? stop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선생님, 투부정사도 올 수 있는데요. 투부정사는 온 경우 목적어가 아니라 뭐라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죠. 뭐뭐 할게요. 해석 잘하시라고 했어. 됐어? finish, enjoy, 몰랐으면 외워야 돼. give up, abandon, quit, mind, avoid, suggest, consider, admit. 꼭 보시고. 그 다음, 여기 아래 써 있는 건 뭔데? 우리 투부정사는 미래 지향적이라고 그랬죠. 동명사는 과거 지향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다 취할 수 있지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remember, forget, regret.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try도 뒤에 to 부정사 ing 다올 수 있어요. 해석이 달라지죠? 그죠?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거 얘기한 거고. 그 다음, 동명사의 부정이요. 준동사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이다. 바로 앞에다가 나시나 내봤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 써있는 거 보입니까? 동명사 바로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있습니다. 문장 보시면, repairing, 전사, 여기 봐봐. 이게 전사지. 전사란 말이야. 애. 전사 때문에 ing 쓴 거야. 이해됐어? 얘 동명사라고요. 얘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다 이렇게 써줘야 했다. My, 소유격 혹은 me, 목적격 이렇게 써줘야 했다. 두 개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지? 고등학교 와서도 이 구문 보게 될 거야. 됐냐? 전사 있고 동명사인데 바로 앞에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서. 됐어요?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완료동명사 아까 봤어요. have BP 요 동명사의 수동 being BP 봤습니다. 합치면 뭐라고? having been pp 기억나야 돼. 알았지? 구문 기억 안 하면 안 돼. 그 다음 동명사가 포함된 자주 쓰이는 표현 즉 여기 써있는 거 보이냐? 전치사 툰지 투부정사의 툰지 꼭 구별하시라고 했어. 외울 때 꼭 체크해야 돼. 알았냐? 얘 헷갈린다고요. 알았죠? 시험 문제 딱 받으면 아 씨발 뭐였지? 이렇게 된다고. 흔히 주저할 시간이 없어. 알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전치사 툰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들이다. 됐냐? 외울 때 어떻게 보라고? 비유수 투 ing 비유수 투 ing 같이 외우시라고. 비유수 투 ing 뭐만한데 익숙하다 했든 나랑 정규 수업했던 친구들은 기억나겠지만 내가 이거 뭐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익숙하다라고 외우라고 했어. 잉 익숙하다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둘이 똑같은 됐냐? 바꿔 쓸 수 있습니다. Feel like ing Feel like ing는 want to 동사원형이랑 똑같습니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 뜻이야. 됐어? 외워야 돼. 알았죠? Would you like to 동사원형 Want to 동사원형 Feel like ing 이 세 개가 같은 겁니다. 뭐뭐 하고 싶다 됐냐? 그 다음 Be busy ing 외우셔야 되고요. Be worth ing End of ing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하네. Be devoted to ing 뭐뭐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 뜻 외우셔야 돼. 이거 암기밖에 답이 없어. 알겠어? 꼭 같이 외워도. 그 다음에 there is no ing 뭐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 have difficult ing 혹은 have trouble ing 되게 잘 나오셔야 돼. 흔히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prevent, keep, stop, prohibi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 ing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이 동사 prevent, 뭐 keep, stop, prohibit, inhibit, hinder, ban, bar, deter 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forbid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 니네 문법 책 보면 싹 다 써있어. 이거 외워야 된다고. 방법이 없어. 됐어? 그리고 full to ing는 저할 때 봤고요. 얘 조금 알아두세요. 더 key to ing 나도 외웠던 거 더 key to ing 여기서 key는 열쇠 아니라 됐어? 핵심이란 뜻이야. 그래서 뭐만 것의 비결 on ing, upon ing 똑같죠. 뭐뭐 하자마자. 근데 나 봐봐. 뭐뭐 하자마자 접속사 뭐 있어? 뭐뭐 하자마자의 접속사 as soon as.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냐? on ing, upon ing 써있던 걸 영작하세요라고 하고 빈칸 처리하고 원래 니네 내신 때 on ing, upon ing 써있던 걸 빈칸 처리하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영작하세요. 단어를 딱 줬어. 뭐라고? as soon as. 외웠던 애들은 작살을 하는 거지. 왜? on ing는 on은 전사잖아. as soon as는 접속사라고. 뒤에 주어동사 쓰고 컴마 쓰고 주어동사 써줘야 돼. 내 말 이해됐어? 시험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단순 암기는 고등학교 때 점수를 딸 수가 없다고. 아니 교과서에 무조건 교과서 내가 외웠는데 on ing라고 써있었는데 왜 as soon as를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갈 때는 알았지? 그게 학교 시험이야. 알았지? Can I help ing도 그래 했었습니다. help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돕다 했던 말 알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avoid의 뜻이 있다고. 피하다의 뜻이 있어. 됐어? 이거 하는 걸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야 된다 이 뜻이라고. 알아두시라고. 같은 말 뭐 있다고? can not but 동사원형. 기억납니까? 우리 수업 때 다 해줬는데. 같은 말 뭐? can not but 동사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but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except의 뜻을 갖고 있다고. 흔히 그래서 내가 nobody 노래도 불러줬었잖아. 그치? I wanna nobody, nobody but you. 이게 무슨 뜻이라고? 나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아? but you, 너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말 뭐라고? 난 너만 원한다. 됐냐?
그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고. 자, 그 다음 spend 시간 돈 원래 on ing 아니면 in ing on 명사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ing 그냥 갖다 씁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야. 얘는 좀 외우세요. When it comes to ing 제발 좀 외우세요. 앞으로 이 문장 많이 보게 될 겁니다. about의 뜻이에요. When it comes to ing about의 뜻이라고 뭐뭐에 관하여. It is no use ing 뭐뭐에 봐야 소용없다.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됐냐? 제발 ing 외우세요. 알았죠?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 끝났고요. 다음 어디 파트 보러 갈까요? 우리 지금 몇 개 봤냐? 세 개 봤냐? 세 개 봤냐? 문장의 구조, 충정서, 동의서 이거 봤지? 어. 감옥적어 입갑시다. 나 봐봐. MBC 파이팅 잊어먹으면 안 돼. 내가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문 나오면 무조건 영작 대비하시라고 그랬어. 됐어? 그 문장 잘 보라고 분명히 했다. 알았냐? 감옥적어는 초정사나 명사절이 목적으로 쓰여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 긴 목적어를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래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가 있을 수 있고 진짜 목적어는 뒤로 쓴다. 문장 내에서 감옥적어 있으면 해석 안 합니다. 어법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목적격보, 형용사 또는 명사자리는 부사를 쓸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이거 내가 MBC 파이팅 얘기해주면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렸었죠. 명작 조심해라. 했냐? 감옥적어 it 자리에 it을 생략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 댐 쓰시면 잣된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꼭 형용사 쓰도록 조심해라. 진짜 목적어 자리에 통정사나 대절 혹은 왓절이 오니까 그 부분 꼭 잘 보시라고. 됐어? 명작 대비하셔야 돼. 알았죠? 진목적의 여러 가지 형태를 숫자에 옆에 맞게 표현해야 된다. M, B, C, 5, T인데 여기 두 개 있네요. 두 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세요. 알았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MBC 파이팅입니다. 알았지? 됐어? 얘네들도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 됐어? 네, MBC 파이팅 알아두시고. 감옥적어 it. 여기 봐. 목적격보호 전에 얘는 된다. 얘 안 된다. 됐냐? 부사 절대 안 돼. 잊어먹지 말고. 진목적어 자리에 뭐 오는데? 초부정사, 대절. 이게 제일 많이 오는 거. 근데 명사절은 다 올 수 있어요. 외절 주어동사, 의문사 주어동사도 올 수 있습니다. 왓절도 올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두 가지가 핵심. 됐어? 초부정사, 대절. 꼭 알아두시라. 그 다음 감옥적어 이시 들어간 표현들이라고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암기. 얘는 관용적인 표현. 제일 잘 나오는 거 make a little route 동사원형 해석도 없고 알아주고 뭐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거 take it for granted that 나도 외우고 있는 거 니네들도 외워있지 뭐하는 것을 당연히 외운다. 그 다음 has it that situate that 해석만 좀 봐주시고 근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위에 두 개입니다. 알았죠?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보게 될 거야. 알았지? 됐어? 아, 제발 좀 외워. 외우라고 좀 외워. 알았냐? 나중에 안 해보고 나서 아 씨발 뭐인지 그러지 말고 알았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얘네들 나왔을 때 영상 조심해야 돼. 어법 조심하거나 알았냐? 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알았죠? 방법 그거밖에 없어. 아래 문장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송태가 볼게요. 송태는 뭐 워낙 중요한 거 알 거니까 중학교 예약 때 썼으니까 오늘 수동태에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 한번 보자고요. 수동태요. 영어 문장을 서술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많이 활용되는데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 여기 체크. 시험 문제. 어법으로도 족도 잘 나오죠. 예 수동태 표현에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쓰느냐? 걔가 중요하고 수동태의 다양한 표현들을 활용해서 영작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가볼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능동태에서 목적격으로 쓰인 동사원형이 초부정사로 바뀐다. 이 말 뭔데? 주어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 나왔을 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 쓰여진 경우야. 됐냐? 얘들아 5형식 수동태는 쉬워. 다 그대로 내리면 돼. 알았지? 얘만 빼고. 알았냐? 얘만 빼고 그대로 내리시면 된다고. 목적어 주어자리로 가고
동사 BP 형태로 써주시고 목적격 보호자리 있던 거 그대로 내리시면 된다고. 이게 대원칙이야. 예외가 얘라고. 알았죠? 얘는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데? 목적어 가고요. 얘 BPP 되고요. 그 다음 뭐요? 얘 그대로 내리시면 안 된다고. 앞에 얘 써줘야 돼. 이게 핵심이라고. 알았지? 어법 문제에서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영작할 때도 조심해야 돼. 그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알았지? 꼭 확인.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 써있죠? 제약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능동사에서 목적격 보호로 쓰인 동사원형이 초보정사로 바뀝니다.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made, seen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요게 요렇게 만들 이게 중요하죠. 됐냐요? 됐어요? 그 다음이요. 지각동사의 수동태, 지각동사 원형식 문장의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A와 ing가 써있는 경우는 ing 그대로 내리면 돼. 동사 원형이 쓰여있는 경우에는 초보정사로 바꿔줘야 돼. 이 말은 초보정사 ing 내가 전환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 초보정사도 되고 ing도 된다고 써는 거야. 알았죠? 상관없다고요. 하나? 자냐? 똑바로 앉아. 허리 뽀사줄까? 그렇게 휘어지게끔? 여기 봐. 사역동사의 수동태 무조건 뭐? 초보정사. 됐니? 이렇게 됐어? 그거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 그 수동태 여러 가지 형태 형태 알아줘야죠. 그래 영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미래형을 쓸 때는 뭐다? will be pp. 진행할 때는 be being pp. 내가 이거 수업해주면서 뭐라고 그랬어? 결합해주면 안다고 그랬어. 형태가 기억이 안 나면 두 개 결합해보시라고. 알았죠? 완료형 같은 경우에 완료형 한 번만 해볼까요? 완료형 수동태 have plus pp. 얘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됐어? 그 의미고. 여기에 수동태 결합 BPP 더해주시라고. have been PP 형태 기억한다면 더해주세요. 알았죠? 더하시라고. 됐냐? 근데 이걸 더하는 걸 자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질 거야. 알았죠? be being pp, have been pp 외우시라고. 됐어? 아 중요한 건 이렇게 써놓으면 야 우리 영어 이거 열심히 하는 이유 뭔데? 해석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써있으면 아 주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해줘야 돼. 알았어? 야 해석 못하면 문법 공부가 뭔 의미가 있어? 알았죠? 이 형태가 나왔을 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야지. 그치? 그게 중요해. 완료형은 그렇게 했고요. 조동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조동사 BPP. 조동사니까 여기 B 바꿔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B만 써야 돼.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쓴 거예요. 그치? 조동사 BPP. 초보정사의 수동태 아까 봤습니다. 초 BP. 동명사의 수동태 BPP. 됐나요? 수동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이요. 얘는 무슨 말이에요? 분사. 조건 중요한 거죠. 따봐봐. 분사가 뭐야? 분사가 뭐야? 어라? 대답을 못하네. 분사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 형용사요. 잊어먹지 말라고. 그럼 형용사는 뭔데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문장에서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 뭐? 분사는 명사 수식하거나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됐냐? 분사는 뭐다? 형용사. 됐냐? 어법 서술형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를 써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분사가 족도 중요해. 알았냐? 준동사라고 얘기하는 초보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가 어법의 핵심이야. 알았지? 분사입니다. 파트로 능동의 현재분사. 봐봐. 현재분사 뭘 나타낸다? 능동과 진행을 나타낸다. 머릿속에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과거분사 뭘 나타낸다? 수동과 완료를 나타낸다. 됐냐? 머릿속에 팍팍 떠올라야지. 그치? 이걸 활용한 영작, 특히 감정동사. 예를 들어서 뭐 excite 가봅시다. 감정동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면 ing. 그 감정을 의미상의 주어가 느끼면 ed. 지금 내가 말 기억나야 돼. 알았지? I am exciting이야 excited이야. excited. 의미상의 주어는 I가 느끼는 거니까. exciting 게임이야 excited 게임이야. team 게임. 게임이 excite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ing. 됐네? I am surprised, surprising. 즈드 됐어? 꼭 알아둬야 돼. 알았죠. 분사형에서의 의미상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재분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능동하는 거다. 과거분사, 되는 거다. 문장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감정동사의 현재분사 여기 써있잖아.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다. ing. 감정을 느낀다. pp. 됐나요? 표 정리 되게 잘 되어있네요. excite. 야, 단어 외울 때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excite가 뭐? 흥분? 시키다. 야. surprise. 놀라? 개하다. 됐어? 단어 외울 때 정확히 외우라고. 됐냐? bore. bore. 지루? 하게 한다. 그냥 단어 외울 때 잘 외우시고. 알았지? 원래 excite. 아이들하면 흥분하게 하는 일이 흥분한 or satisfy. 이것도 제발 좀 잘 넣어. satisfy 만족시키다야. 알았죠? 나 졸라 만족했어. I am satisfied 라고 써주셔야 돼. 되니? 아. shock 충격적인 disappoint. disappoint 다른 거 뭐라고? 실망? 시키다. 알았죠? 됐어요? 외울 때 잘 외우세요. 그 다음 이외의 감정동사 아래 다 써있는데요. 단어도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체크하시고요. 명작? 아니 뭐야. 단어 써있는 거 한번 볼까? The movie which I watched with my friend. 내 친구랑 같이 봤던 그 영화는 was satisfied. 만족시켰다야. 의미상의 주어가 뭔데? movie야. 이해됐냐? 의미상의 주어 찾는 걸 잘 찾아야 돼. 그 영화가 우리를 만족시킨 거라고. 여기 만약에 satisfied 그러면은 너 이름 뭐야? 영화인데요? 어땠어? 만족했어요. 이 뜻이야. 알았냐? 틀렸다고. 알았죠. The student who was studying physics.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은 was 만족했다. 의미상의 주어가요. 학생이 만족감을 느낀 거예요. 수동태 형태로 써주셔야 돼. BPP 형태로. 됐냐? 됐어? 화나 그만 좀 잘 시켜. 잘 왔니? 너 씨발 숙박 미쳐온 거 같나? 계속 쭉 자게 해줄까? 한 방이면 기절시킬 수 있는데. 이따가 집에 갈 때 내가 깨워줄게. 됐나요? 우리 몇 개 봤니? 11개 중에 몇 개 봤어? 앞에서부터 몇 개 봤어? 아, 꽤 봤는가? 5개인가 6개인가 봤는데. 아, 12템 맞지? 몇 개 봤어? 6개 봤어요? 여기까지 6개인가요? 6개 봤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쉬었다 해야 돼요. 잠깐만 쉬었다. 떨어지만 마세요.